무삭발이건 삭발이건 전혀 상관없어요. 비절개 모발 이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술 결과입니다. 비절개를 함에 있어서 무삭발을 추천하지 않는 케이스는 없어요. 단순히 비용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전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저렴한 삭발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의사 입장으로 봤을 때 일상생활은 뭐가 더 편하냐 하면은 무삭발 하는 게 훨씬 편하죠. 뒤쪽에 모발이 길면은 체취 부위가 안 보이기 때문에 신경도 덜 쓸 테고 남들한테 잘 보이지도 않을 테니까. 그렇다고 환자분들한테 그걸 강요할 수는 없어요. 아, 무조건 무삭발로 하시라. 왜냐면 가격이 다르니까. 가격이 똑같다면 그냥 무삭발로 하시죠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선택은 환자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비절개의 단점은 전체적인 밀도를 떨어지기 때문에 체취부의 밀도가 떨어져요. 일반 사람들은 체취를 한다고 해서 별로 티가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원래도 뒤쪽 머리 숱이 없으신 분들, 밀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비절개를 하게 되면은 더 밀도가 떨어지니까 뒤쪽이 비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절개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것 제외하고는 비절개를 얼마든지 선택하셔도 됩니다. 보통 이제 투블럭 할 때 한 2cm에서 3cm 요 정도만 있어도 티가 안 납니다. 그 이하는 티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짧게 자르시는 분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티가 안 납니다. 조금 짧아도 뒤쪽 모발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잘 가려져요. 네, 가능합니다. 그 무삭발 비절개로 가장 많이 한 게 이제 3,000모낭까지 해봤고요. 3,000모낭이면 굉장히 대량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삭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다 채취할 수 있는 범위 전체에서 부분적으로 채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일단은 모낭의 퀄리티죠. 모낭의 퀄리티를 가장 신경을 쓰고요. 그리고 무삭발이건 삭발이건 전혀 상관없어요. 비절개 모발 이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술 결과입니다. 결과가 좋으려면은 모든 과정 단계가 다 중요해요. 채취부터 이식까지 모든 단계를 다 중요시해야 결과가 좋게 나오기 때문에 무삭발이라고 해서 딱히 더 신경 쓰진 않아요. 그냥 한 가지 그냥 더 신경 쓰는 게 있으면 그냥 시야 확보를 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오래 잡는 편이긴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무삭발 비절개 모발 이식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